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서진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의 조윤석 팀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동진 세미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IG 넥스원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LCC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의 조윤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기관이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2022년 시장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좀 특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배당에 관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오늘까지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배당을 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좀 배당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좀 부재한 상태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좀 강한 모습들은 아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도 사실 매도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폭이 크지 않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로 좀 받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수의 뭐 큰 폭의 하락을 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환율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물론 엔화 강세에 대한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1,280원 이하권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당장의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연초부터는 외국인이 좀 기관들의 물량을 좀 받아가면서 시장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작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종목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년을 좀 기약하는 전략으로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전일 중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 조치와 PCR 검사를 폐지하겠다라고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소비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23년도에 또 5G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5G 섹터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미디어 콘텐츠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내년을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팀장님. 자, 개인들은 기관과는 달리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즉 코스피 지수는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선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펀드들은 북클로징을 거의 완료한 상황이고요. 배당 수요 이외에는 특이하게 매수할 만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 특히 거래량 측면에서 매우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연말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기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들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올해를 지나서 내년 CES를 바라보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CES라고 하면 새로운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IT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CES를 보고 미리미리 올 연말에 좀 담아두는 IT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과 관계없이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IT 종목들을 모아놓게 된다면 내년 초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IT 관련주 내년 초를 준비하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서지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 장비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간 알루미늄 쪽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5G 섹터의 강세로 인해서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올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를 살펴보시면 8,7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추가적인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서 눌림목 자리를 이용한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말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12월 달 들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전부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 쪽의 수급과 연기금의 수급이 좀 두드러지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눌림목 조정 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서진 시스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눌림목을 이용한 장기적인 관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팀장님. 네, IT를 앞서서 시장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IT에서 대표적으로 좀 싸고 내년에도 성장폭이 기대게 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동진 세미킴입니다. 동진 세미킴은 2022년 1분기부터 직전 3분기까지 매출액 측면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보였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품 믹스가 굉장히 좋아져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데요. 지금 동진 세미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공정용 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고 쪽 그리고 캐펙스 부분이 상당히 우려 섞이는 것들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캐펙스라든지 인위적인 감축 조정은 없을 거라고 이미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큰 폭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 성장폭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차세대 장비죠. 바로 EUV 장비 쪽에 새롭게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이미 동진 세미킴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층 성장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2차전지에서 노스볼트와 매출을 하고 있는 CNT 도전제 분야도 계속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서 향후 약 1000억까지 매출 성장폭이 큰 폭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높아지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동진 세미킴을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동진 세미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